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에 대해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아주 시원한 일가를 했습니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 좌파 진영에서 그동안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빌리거나 뭐 이 관사를 통해서 재테크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온갖 꼼수를 다 썼던 야권의 정치인들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다. 아주 저격을 잘했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을 향해서 사료값 못 받자 키우던 개 버린 뒤 개 모델을 달력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겼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 모델, 뭐 개 버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문재인을 강하게 비판하던 인물들, 강하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대로 지금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쓴 겁니다. 자, 사료값 못 받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이 자기가 풍산개를 키우다가 그 250만 원 뭐 사료값하고 그 인건비 달라 뭐 이런 걸 요구를 했다가 못 받자 바로 파양하고 그리고 내쳤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개버린 뒤에 또 개모델 달력을 팔았다. 이것도 짜린 이 문다혜가 개 달력을 만들 때도 그것도 본인 돈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금하는데 원래 당초 들어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걸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 문연 책방 수입도 챙겼다 이렇게 말하고 책방 수입 거기다가 책방 수입도 챙긴 데다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50명을 그것도 점심 한 끼 주고 퉁 쳐가지고 자 그래서 열정페이 또는 노예계약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자 전격적으로 이 문재인 책방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끄러워지니까 뭐 논란이 되니까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지금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저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의 돈 또 나라 돈 어지간히 챙긴다 제 이속 차린 데는 물불 안 가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도 전부 다 나라 돈 가지고 거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국가로부터 자 한 달에 1,400만 원 그것도 세금에 내지 않고 그걸 지원받고 뭐 비서진에다가 차량에다가 온갖 경호원들에다가 이 지원받으면서 또 거기다가 자 이 평산 책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8억 5천 주고 샀다고 하니까. 그리고 도대체 문재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자, 그러면서 거기 책방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도 아니고 50명을 모집했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정치 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은 왜 사적인 그 문재인이 사적인 기업을 경영하면서 법인을 경영하면서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 그냥 돈을 안 주고 말하자면은 그냥 그 착취하다시피 열정페이 하느냐 이러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 뭐 마을 안내도 하고 책 읽어주기도 하고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갖고 마치 공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지. 아니 처음에는 그 공급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한다고도 구체적으로 적시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해서 50명을 뽑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즉각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박대출 의원은 이 문재인뿐만 아니라 자 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쪽의 인사들을 자 하나씩 지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형님 오빠하며 돈봉투 챙기고 자 형님 오빠하면서 돈봉투 챙기고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카드 단락기로 책판 돈 챙기고 법화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후원금 카드로 딸 식당 챙기고 관사 공사비로 손자 놀이터 챙기고 관사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 챙기고 60억 코인 갖고도 한품 줍쇼 후원금 챙겼다. 민주당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람들 나열해 가지고 이름을 안 적었지만 직격탄 날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형님 오빠 하면 돈봉투 챙기고 바로 이게 이정근을 비롯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돈봉투 사건 형님 오빠 하면서 돈봉투 챙기고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바로 정경심 감옥에서 영치금이 2억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이 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바로 윤미향 후원금 챙겨놔놓고 나중에 이거 벌금 뭐 1500만 원 떨어지도 하니까 마치 본인이 큰 활동을 하고 지금 나중에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윤미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자 위안부 할머니도 후원금 가운데 1억 정도를 갈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또 송구하다거나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런 걸 보이지 않는 세력들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달마기로 책판 돈 챙기고, 이게 노영민 카드 달마기로, 자, 국회에서 이 무슨 출판 기념회 할 때 카드 달마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결제를 해줬다.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법카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자, 이 경기도 지사 부인이었던 김혜경,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가 법카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그리고 후원금 카드로 딸 식당 챙기고, 이거는 추미애가 자, 이 딸 식당에 가서 자, 후원금 그 법인 카드 가지고 거기 여러 차례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딸 식당에 가서 자, 매출을 매상을 올려주려고 매출을 올려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후원금 카드로 정치 후원금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관사 공사비로 손자 놀이터 챙기고, 이거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하는 겁니다. 자, 그 관사 안에 손자 놀이터를 만들고 그네도 만들고 축구 골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수십억 원의 돈을 썼다, 십몇 억인가 돈을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 그 아들 부부를 거기 살게 하면서 또 거기 이 그 관사 재테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고 이사 갈 동안에 편의를 봐줬다. 뭐 이런저런 온갖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 야권의 인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사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 챙기고, 요건 또 이 김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실에 있을 때 대통령실의 관사, 거기 관사에 있으면서 자기가 흑석동 집을 구입하는데 그때 돈 다 몰빵 해놔놓고 거기 들어갈 데 없으니까 관사에 들어갔다. 요런 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60억 코인 갖고도 한 푼 줍소 후원금 챙겼다. 자, 60억 코인 갖고도 자, 신발 떨어졌다, 뭐 라면 먹는다, 온갖 이런 거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상은 아주 돈을 가장 많이 챙겨놓은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을 두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호주머니 꺼낼 생각은 왜 못하는가? 제 호주머니 꺼낼 생각은 왜 못하는가? 돈매 특가라도 낸 건지, 돈매 특가라도 낸 건지, 그 돈들은 님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고도 당당하니 기가 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철 멘탈 배틀을 보는 것 같아. 자,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향기가 난다. 뭐 이 사람들은 향기라기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보통의 사람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이 맞나?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역사와 전통, 문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맞나? 도대체 우리가 옳다는 것은 틀리다 그러고, 우리가 바르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자,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진짜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아주 종이 다른, 완전히 종이 다른 두 종이 지금 싸워서 전쟁을 하고 있다.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정습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정말로 치유되기 불가능한 그런 갈등 속으로 끼어들고 있고, 지금 한참 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진리와 정의의 전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가짜들, 온갖 가짜 뉴스를 내세워가지고 핑계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들의 민낯만 계속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심판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